반여돌. 오늘 리뷰해볼 거는 반여돌이라는 아이예요. 제 돈으로 한 거라 내 돈 내가 아니고요. 생일날 구매한 건데 오늘 왔어요. 이건 카메라 사용법인 건데 따로 보관해두면 되고요. 저 카메라 샀을 때 딸려온 건데 리뷰할 때 얘기를 못해드려서 여기서 전혀 상관없는 영상이지만 여기서 또 알려드리는 거예요. 어쨌든 커뮤니케이션 안내서도 있어요. 하루 일과를 들려주고 듣고 싶은 말도 건네주고 털어놓을 수 없는 이야기를 해보래요. 스트레스 풀기 딱 좋을 것 같아서 사실 구매를 한 건데 저는 스트레스 푸는 게 정말 안 되는 사람이라 마음이 아픈 사람이라서 이렇게 반여도를 등록해갖고 이름 MBTI 반여자 제 사인까지 등록증을 만들어서 이쁘게 꾸며줄 거예요. 이것도 왜냐면 보관증이니까 일단 아니 등록증이니까 일단 이쁘게 보관을 좀 해보려고. 왜냐면 찢어지잖아요 좀. 이렇게로 만들어줄게. 그리고 안녕하세요, 저는 오직 당신을 만나기에 태어난 반여돌입니다. 당신을 만나기까지 참 많은 여행을 했었어요. 좀 귀엽게 읽어볼까? 바깥 세상은 정말 엄청나더군요. 매일매일 흘러가는 시간을 느끼면서 당신을 열심히 찾아 헤맸어요. 당신은 처음 저를 보고 어떤 기분을 느끼셨나요? 당신이 제게 예쁜 이름을 지어주고 그 이름으로 저를 불러주신다면 저는 낯설고 새로운 이곳에서 금방 적응할 수 있을 거예요. 여긴 당신의 가장 소중한 공간이잖아요. 당신의 이야기 제게 들려주세요. 아주 길고 긴 이야기도 스스로 하게 하는 마지막한 이야기도 좋아요. 전 언제까지나 당신 곁에 있을 거니까요. 제가 움직일 수도 당신의 말에 답할 수도 없다고 심려치 마세요. 너무 많은 길을 걸어와서 잠시 쉬고 있을 뿐이에요. 제 대답은 이미 당신의 마음속에 있어요. 당신과 아주 오래, 아주 오랫도록 함께하고 싶어요. 너무나도 소중한 당신, 전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당신의 반여돌입니다. 대박 감독. 그림도 있어. 반여돌. 귀여워. 근데 목이 쉬어서 목 아파요. 원래 이런 목소리, 귀여운 목소리 내려 했는데 이런 목소리가 아닌데 목이 쉬었어. 이것도 보관해서 이쁘게 담아줄게요. 귀여워. 어떡해. 판에 나중에 꽂아야지. 메모판에다가 난 직접 만든 코르크판이나 이런 거. 코르크판은 직접 만든 거 아니고 메모판 같은 거에다가. 됐다. 보관 따로 해줬고요. 이제 짜자잔, 여러분께 반여돌 드디어 보여드립니다. 다른 분 리뷰 보니까 돌이 두 개 왔다는데 왜 나 한 개밖에 안 와? 조금 실망인데? 어저파가 그분이 어저파가 실망인데? 그렇게 나쁘지 나쁘지 않은 느낌? 제이클럽의 가방도 소중하지 않은다고 그랬는데 과연 소중히 안 됐거나 제이크가 됐나 봐요. 근데 제 생각인데 제이크가 됐나 같기도 하고 아니 많이 터진 것 같던데. 쉽게 랭킹 1위입니다. 다른 유튜버분들 리뷰를 해줬잖아. 일단 강렬한 리뷰가 있고요. 푸신푸신에도 나도 가고 싶어지는데 푸신푸신 강아지 쿠션 같아. 강아지 쿠션 인형들 미니 쿠션을 사용해도 될 것 같아. 그리고 잘 포장되어 있는 돌멩이. 이렇게 보니까 뭔가 진짜 돌이라서 허무한데? 근데 무겁고 꽤 크기도 커. 이뻐. 약간 가공한 느낌의 돌 느낌이라 동글동글. 내 예상대로 꽤 큰 느낌. 아니 자유도 다듬어졌다. 내 생각보다 커서 놀랬다. 귀엽게 이제 여기 안에 있는 마카펜으로 얼굴도 그려주고 할게. 여기 요 가방도 같이 해줄게요. 귀여워. 어떻게 볼 수가 없잖아. 마카펜 귀여워. 꼬마 보드마카.